수십 여 정에서 중금속과 마약 성분 등이 검출됐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은 오늘 해외여행객이 들여온 주관행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신용카드로 1억 영어 과외 교습을 한 사실이 적발해 B씨도 해임하라고 재단에 그렇군요. MBA 합의를 따고서도 그 학대라고 이야기하며 어떤 전화 연결이 잠깐 끊어졌네요. 지금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잠시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 뜨겁게 달고 있는 뉴스들 먼저 살펴보고요. 잠시 후에 다시 음식점 배우고 전기산맥도 전화. 네, 여보세요. 그 감정을 속이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손님이나 뭐 손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면 당연히 좋죠. 근데 네. 굳이 손님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제가 바로 알았을 텐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때 연결된 거야. 아 그래요? 그 순간에 너가 말을 하는 중간에 끝날 때쯤 연결된 거야. 연결되자마자 너한테 말한 거야. 편한 일은 아니야. 우리들이 일상을 살 때 느끼는 가장 큰 감정 중에 하나가 뭐야 매일 똑같잖아 권태롭기도 하고 뭐 사는 게 다 그저 그렇지 그런데 방송국에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런 사연들이 와요 오늘 눈이 와요 오늘 저녁에는 콩나물을 무쳐 먹겠어요 이런 걸로 사실 방송이 많이 채워지는 거예요 게다가 노래를 신청하게 되면 진짜 지루한 노래들을 신청해요. 아직도 호텔 캘리포니아고, 아직도 비틀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반복이 그렇게 지루하고 반복되는 게 싫다고 말을 하면서 왜 인간은 또 계속 똑같은 걸 신청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있는가 라는 게 저한테는 라디오가 저한테 풀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 제 자랑 같지만 풀었다고도 할 수 있고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삶이 어디 다른데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지루함과 권태 속에서 자기에게 유일한 어떤 걸 찾아내는 거 혹은 자기가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 그게 인간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거의 핵심이란 거를 제가 라디오를 통해서 본 것 같아요. 이제 소설이야말로 저는 주로 소설을 읽는데 소설이야말로 그런 세계를 정확하게 지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담 보바리에서 엠마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쓸 때까지 그 앞에 있는 장면들이 굉장히 일상적이에요. 벽지가 어떻고 식탁포가 어떻고 이런 것들 뒤에 굉장히 놀라운 어떤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라디오랑 그 책 읽기랑은 사실 나한테 일상적인 것, 지루한 것들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인간이 그 사람이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저한테 궁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걸 제가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갖기를 너무나 원하는 걸 제가 갖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보이지 않지만 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의 말에 끝까지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믿음 같은 거예요. 청취자는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어딘가 있겠죠. 아마 한 명이라도 있겠죠. 그 한 명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듣지 않는 방송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인간이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자기 비하의 감정 없이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가장 저는 핵심적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디오 PD로서의 비애는 있었어요. 뭐냐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남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열심히 한 날일수록 더 허전하다는 거
왜냐면은 내 방송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텍스트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쓰고 싶은 욕심이 있진 않았어요. 알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신문기자 부러워했고요. 그 다음에 글이라는 걸 부러워했어요. 우리는 말을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사실은 이야기, 음성,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직업인데, 그거 말고 음성이, 목소리가, 이야기가 인쇄로, 잉크로 확 찍히면 어떤 걸까? 책이잖아요. 신문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동경이 애초에 있었어요. 책을 많이 읽으면서 정말로 좋았던 거는 정말 보여요. 누가 진짜로 고민을 하고 있고, 누가 진짜로 쉽게 포기하지 않고, 누가 진짜로 뻔하게 생각하지 않고, 누가 표면에서 멈추지 않고 더 들어가려고 하는가. 이거 책에서 읽어서 도움이 됐던 어떤 눈뜬 부분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예요. 누가 더 나가려고 하는가, 누가 더 애를 쓰는가. 그리고 그런 가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아니까 뭔가 뛰어다니고 있고, 항상 요즘에 저를 보면 항상 뛰어다니고 있고, 글도 굉장히 빨리 쓰고, 앉으면 서너 시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되게 기뻐요. 그리고 진짜 좋은 글을 썼을 때는, 몇 편 있을 거 아니에요. 썼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아, 하고 나도 가슴에서 약간 이렇게 꿈틀하는 게 있어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 느낌이, 내가 쓴 대로 살고 싶다, 내가 본 대로 살고 싶다, 이 느낌이 들 때 카타르시스라는 걸 느껴요.